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그 향기를 사진에 담느라 바쁜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들어볼까요? 봄, 츠징 츠 파파폰 핌심, 츠 가오리 김연 꽃 나카 다이땡안 갑 사미 핀 콘 프레테 가오리 따이 카.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왜 다 떨어졌지? 공사 잘못했어. 내가는 못해 지금 바빠서. 누구 해? 내가 하는 거야. 이분이요, 바로 밤 키우느라 벌 키우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연꽃이의 남편 종호 씨예요. 이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빨리빨리 못 다녀요, 꿀 따러. 아, 생각을 해봐. 어떤 일을 생각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연꽃 씨, 남편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대요? 오빠니까 얼마나 그런 거 있어요. 안 지겨워요? 할 수 없어요, 일하니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살벌하게 사랑 얘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는 연꽃 씨의 인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곳은요,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산골짜기 오지마을입니다. 13년 전에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연꽃 씨의 말에 남편은 귀농을 결심하게 됐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네요. 네, 알았어요. 바빠하려고? 네. 꽃이 있으면 모레 따는 거야? 가봐야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거야. 작은 일도 늘 함께하는 부부예요. 무거운 짐 옮기는 것도 아주 가뿐하게 해요. 일단 올려. 먼저 올려. 척이에요. 여자치고는 잘해. 내가 그건 인정하지. 여자친구 우리 집사람만큼 호응받는 사람 별로 없어. 일반 사람은 못 온다고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누구 밤주서 오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맨날 내가 보니까 에이 아주 다른 사람은 다 못해. 16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서로를 처음 본 두 사람. 연꽃 씨 부부는요, 남편의 사촌 형님의 소개로 만났대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두 번, 그리고 태국에서 한 번, 총 세 번의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부부가 됐대요. 멋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그 반부터 머리까지. 그래 보니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 그 키 크고 남자 좋으니까. 그 제가 키 작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키고 좋아해요. 사진으로는 예뻤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거고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인물 보고 솔직히 판단을 했죠.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줍음도 많이 타고 어떤 말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오늘은요, 밤나무에 비료를 주는 날이래요. 충남 부여는 밤으로 유명하잖아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밤 줍는 일을 했던 엿꽃 씨가 남편한테 밤 농사를 짓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네요. 바쁜 철이에요? 작물마다 조금 시간, 차는 조금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밤 줄 때가 제일 바빠요. 9월달. 아우, 비료가 많기도 하네. 혼자 옮겨 신느라고 고생하겠어요. 요즘에는요, 드론이다 뭐다 해서 비료질 주는 것도 편해졌는데 연꽃 씨의 남편은요, 여전히 모든 걸 직접 손으로 타고 있대요. 아우, 힘들겠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연꽃 씨는 남편을 안 도와주고 어디 갔어? 아, 여기 안 오른 거 있는데 왜 들어가서 못 가고 힘들어, 배고파요. 내 커피랑 초코파이, 요구르트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고, 고생할 남편 생각에 간식 챙겼구나. 남편 생각하는 연꽃이 마음 참 이쁘다.